영등포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사 동아리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22일 제2평생학습센터에서 지역의 성인문화 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 15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강사 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동아리 모임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하셔서 여기에 빠진 이제 또 복지 분야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의 또 안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또뭐 여러 그 강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우리 공감을 해서 이렇게 채워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군은 은삐 생각교실과 마루 아카데미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등포만의 특색이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